국회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윤영석 기재위원장이 조계종을 찾아 문화재 관람료 감면분 지원과 사찰 종합부동산 과세 정책 개선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통문화 보존과 활용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모습이 계속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전면 폐지가 목표라고 밝혔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앞으로는 이제 이 관람료라는 용어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을 찾은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문화재 관람료 감면이 다음 달까지 기재부와 협상을 마치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번에 이제 기재부에서 강하게 그거를 수용을 못하겠다고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참 밀당을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국회에서 그래도 예결위에서 그걸 힘을 써 주셔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돼서 지금 그것이 이제 기재부하고 이제 그 내용 면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지금 4월 달까지는 이제 서로 조사해서 용역까지 줘가지고. 예, 우 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원이기에 국립이라는 명칭이 안 맞는다고 말하며 제도 정착에 노력해온 우리 불교의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가 세운 공원이 아니라 있는 공원, 있는 산림을 잘 가꿔 놓은 거를 그물거 가지고 거기가 공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원이다 이러니까 국립이라는 말은 안 맞고 그건 내셔널 파크다. 근데 거기에서 그 숲을 유지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절집이다. 우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7% 이상이 사찰 소유임에도 국가가 국립을 폐방하며 불거졌던 오해를 대변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커 보였습니다. 아까 처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립이란 용어 때문에 대한 오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리산을 예를 들어보면 40군데가 넘는 그 탐방로, 지리산의 그 등산로가 있는데 불구하고 오후에 조계종을 찾은 윤영석 국회 기재위원장과 진우 스님과의 만남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전통 사찰들의 과도한 종합부동산세가 화두가 됐습니다. 이를 경청한 윤 위원장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임대료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분들 편의를 제공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 부담을 이제 안게 돼 가지고 아유, 지금 뭐 우리 전통 사찰 스님들이 이제 주지를 안 하겠다고. 아이고, 그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기재부하고 잘 협의를 하고 제가 이번에 그 법안을 그 대표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선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제 명의로 대표 발의해서 이렇게 앞으로 저희 종부세 부분이 부담이 안 되도록 아이고. 방향으로 제가 국가 자연공원으로 명칭부터 변경해야 한다는 불교계의 줄기찬 목소리에 정치권이 화답하고 이제 종부세 개정안도 추진되면서 전통 불교 문화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기대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